사고 원인은 지금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메인 밸브가 그 탱크와 그 밸브 사이에 파괴가 된 것은 파괴돼서 염산이 유출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밸브가 파괴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파괴된 밸브를 수거해서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압축된 파괴 원인 혹시 있으세요? 뭐가 있나요? 아,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지금 유관 검사만 했기 때문에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인데 결과를 언제쯤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대로 지금 빨리는 결과를 내려고 지금 노력할 것입니다. 과장님, 동파는 내부 압력 말고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관 검사만 가지고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